수박이 벌써 나왔네. 자, 물 많이 먹어. 그래야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. 물이 뜨거운데. 뜨거운 물이 몸에 좋대. 내가 방송에서 다 봤어. 알았어. 빨리 짜녀. 전도해야 돼. 진짜 물 마시고 염증 수치가 그냥 다 시켜 내려갔으면 좋겠다. 그냥 마시다고 생각해. 딱 일주일 전이에요.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바깥에 나왔는데 아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앞에 한가득 있어가지고 피우느라 엄청 열심히 걸었더니 지금 좀 숨이 차요. 나는 첫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완전 묻혀버린 것 같아요. 그쵸?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단점은 체력이 금방 떨어져요. 그래서 금방 지치긴 하는데 집 가서 쉬어주면 또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. 아까는 날씨가 좀 추웠는데 지금은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. 거의 7,000보 넘게 바깥에 걸어갔다 왔더니 완전 기진맥진이에요. 오늘도 바깥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는 되게 더운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더워. 더워래. 더우면 이거 조끼 벗어버려. 더우면 벗어. 땀 삘삘 흘리지 말고. 힘든 게.
될지 모르겠어요. 있는데 그렇게 진하진 않아. 이번할 때 이어폰을 챙겨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 귀가 변형된 이후로 한 번도 이어폰을 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이어폰을 껴보고 귀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요. 이어폰이 안 들어가네요. 이번에는 동생 거 에어팟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이거는 귀에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. 에어팟도 실패예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골전도 이어폰인데 제 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귀에 잘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 그러는지 한번 보려고요. 이거는 마스크를 끼고 같이 쓰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결론은 쓸 수 있는 게 없네요. 근데 원래 이어폰을 원래 자주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병원 가면 이어폰이 있으면 편하긴 하니까 챙겨가려고 한번 봤던 건데 이렇게 다 안 맞을 줄은 몰랐네요. 저번 이번 때는 귀 모양이 이렇게 변형되진 않아가지고 이런 걱정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귀 모양이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생각지 못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이런 게 생겨버렸네요. 그냥 이어폰 대신 소리 없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누나? 왜? 왜? 뭐? 너 보라고? 와, 진짜!